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이넥스 되겠고요. 코드번호 053030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3일 오후 2시 23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마이너스 4%선 27,600원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일단 바이넥스 기사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불법 제조 논란, 바이넥스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행정 처분 변수. 그러니까 위탁 생산은 위탁 생산이고 행정 처분은 행정 처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 확대에 긍정적 변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라는 기사예요. 지금 바이넥스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송 공장 5,000리터 설비 활용에 의료용품 생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코로나 백신 수주, 현재 송도 오송에서 12,000리터 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전임상부터 상업화 생산까지 수행하는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 3월에는 24개사 32개 수탁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 판매 중지, 회수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 자체도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딱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증시가 일단 안 좋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되고, 지금 인도도 코로나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고 미국 증시도 안 좋았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위기와 기로가 두개다 있는 것 같아요. 위기와 기회가 두개다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만 하면 지금 음봉을 또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저것조차도 없을 텐데 추세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차트 하나만으로 어떻게 저렇다 이야기하긴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수 있는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백신 자체가 워낙 많은 수량이 지금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고 있어요. 특히 인도에도 이게 공급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생산 물량을 맞출 수 있는 곳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바이넥스 역시도 좀더 주가에 도움될 만한 이득을 볼수 있는 장면 연출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식약처에서 행정 처분 결과가 또 세게 나와버리면 조금 안 좋겠죠. 그리고 댓글로 원료에 대한 문제인데 마치 그 제품만 그런 것처럼 방송하면 안될 듯. 맞습니다. 보름달님 말씀이 맞고, 기사 보시면 바이넥스, 한국파마 등 4개사 의약품서 NDMA 발암물질 검출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말하는 건이 제약 제품에서 이런 식으로 좀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와도 사람들이 사실 매수하기 꺼려하는 게또 이쪽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연달아서 좀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저도 조심스럽긴 합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완벽한 통제가 또 이루어져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GMP 가이드라인에 부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이넥스가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조 공정 중에 이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정말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까지 음봉이 좀 뜹니다. 오늘 아무 그래도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는 조용하거든요, 시장이. 오늘은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STX 중공업 좋은 모습 보여주고, 조선주들 여전히 강세 보이고, 오늘 곡물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도 조금 상승세를 좀 주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나쁘지 않죠. 좋은 거고, TK 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세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증시가 좀 이렇다 보니까 다 힘을 좀못 받는 느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바이넥스가 어차피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과매도가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줄 타이밍이라고 오히려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2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왜냐면 실적이 뒷받침이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횡보 라인을 가져가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대기나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오래 걸린다는 건 아니고, 지금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수주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당연히 수급이 생기겠죠. 수급이 생길 거고, 그때까지 저는 조금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기존 주주분들에 한해서요. 이거는 기존 주주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지,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뭐가 일어난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애매하거든요. 기존 주주분들에게서는 뭐 괜찮겠지만, 신규 매수자분들은 저는 되게 위험한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분들의 영역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이번에 종근당바이오까지 그 CMO에 선정이 됐어요. 오늘 좀 하락이 큰데, 개인적으로는 또 내일까지도 충분히 좀 보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법한 차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넥스 역시도 지금 오른 거에 비해서는 아직 하락폭이 막 엄청 크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저는 바이넥스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고, 본인만의 손절선을 좀 제대로 체크하신 뒤에 잡아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거나 뭐 이야기해보시고 싶은 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해보시면요, 여기 AP 투자연구소 상단에 맨 위에 나오고 계십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쭈루룩 나오죠. 날짜별로 4월 30일, 5월 3일, 금일, 5월 3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눌러 보시면, 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입니다. 아침 7시 8분에 이렇게 첫 글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소장님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런 거다 관리하시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지금 브이로그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고, 아침 시황, 다우산업, S&P, 나스닥, S&P 선물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서 전일 미국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런 식으로 시황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톡 친구 혜택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자, 장 시작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침 9시가 되는 순간 세 가지 종목을 추천해 주셨네요. 한일진공, 파라텍, XINC. 여기 손절가, 목표가 잡아가지고, 금일 무료 추천 중 한일진공 4분 만에 1차 목표가를 돌파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대비 15% 상승했다고 수익 축하드립니다라는 불꽃놀이 팡팡 들어오네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차트, 이렇게 목표가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됐고, 두 종목 수익, 1종목 보유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외에도 뭐 VIP 회원분들은 매수와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추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VIP 이벤트 같이 해서 잘 나와 있죠. 이런 거꼭 한번 보시고, 주식 혼자 하시면 참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겪지 않으시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맞춰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다 교육까지 해주시는 또 유튜브 영상도 있고, 저희가 전문가들이 또 따로 촬영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무료방 한번 여기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참고 한번 해보시면 매우 좋을 듯 합니다.